여행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박세준입니다. 리얼 월드로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 대충 살고 싶어 하지만 내 강좌 영상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제 영상 기다리고 계셨던 분 댓글 달아주세요. 당장! 그래서 상당히 힘들지만 그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웃으면서 기분 좋게 강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르아바살람 할로 우리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드릴 거군요. 릴러 말지, 또러 말지, 진짜 또러 말지, 또러 말지. 아니, 앨범 들어보니까 곡이 졸라 많아요. 그래서 다 하나씩 들어보고 다 하고 싶은데, 그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많이 해봤자 뭐 2주에 한 번 요 정도로 할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올리는 거 보고, 조회수 보고, 우리 또러 말지 좋아하는 사람들의 파워를 한번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릴러 말지님의 이쁜 여자가 좋더라 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으로 기스트인지 고스트인지 감스트인지 아무튼 계시고요. JC6카니까지 참여하셨습니다. 늦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마음하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잡아야 하는 두 개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도 이렇게 코드표 드리니까 두 개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 A-7인데요. 점이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만 누르시면 되는데 손가락 잘 보세요. 자, 왼손을 하늘을 바라보게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를 제외하고요. 검지부터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1, 2, 3, 4번입니다. 자, 오늘 코드는요. 2, 3, 4번 손가락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왜냐면 베이스. 뭐 이렇게 베이스 진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2, 3, 4번을 사용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잡아요? 새끼손가락 쓰기입니다. 말이 욧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잡아보세요. 나도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한 거니까. 첫 번째 코드 A-7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6, 4, 3 쳐주실 겁니다. 오른손 치는 줄번호인데요. 일단 코드를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코드는 요겁니다. D7인데요. 새끼손가락 가만히 있고 2, 3번 손가락만 요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요렇게 바뀐 겁니다. 5, 4, 3. 코드 이렇게 두 개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를요, 그냥 요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는 치고 맞고 소리를 되게 막 이렇게 끊어주는, 딱딱 끊기게 요렇게 쳐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왼손에 힘을 푸시고 아니면 오른손에 줄을 치신 다음에 갖다 대시면 소리가 막힙니다. 오늘 왼손과 오른손의 컨트롤이 필요하시니까요. 오늘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7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6번 줄 치시고 맞고, 4, 3번 줄 치시고 맞고예요. 그쵸? 왼손 힘 푸는 거랑 오른손 갖다 대는 거를 적당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그쵸? 근데 만약에 안 맞으면은 요렇게 친다고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6번 줄 맞고 4, 3번 줄 맞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하고 6번 줄의 3번째 프렛을 눌러주시고 이 손가락을 잠깐 떼셔야 됩니다. 2번 손가락 6번 줄의 3번째 프렛 누르신 다음에 또 이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왼손 힘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3번 프렛 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손가락으로 누르시면서 또 치고 맞고 그쵸? 이렇게 하나씩 치실 때는요, 다른 여기 두 손가락 두 개가 서로 따로 놀아야 돼요. 얘 누를 때 얘 안 누르고, 얘 누를 때 얘 안 누르고, 그쵸? 다섯 번째 프렛을 누르고 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해주면 막고는 생략할게요. 막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6번 줄, 4, 3번 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 세 번째 프렛!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4, 3번 줄, 4, 3번 줄, 요겁니다. 요것도 역시 막고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4번 줄, 4, 3번 줄까지 이어서 해보면은 6번 줄, 4, 3번 줄, 6번 줄, 6번 줄, 4, 3번 줄, 4, 3번 줄 여기까지입니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얼추 완성돼가죠? 여기까지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뒤로 가기,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오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6번 줄 개방형. 그리고 옆 줄 개방형은 막을 방법이 오른손 막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시고 갖다 대시면 돼요. 뭐 여기 손바닥 안쪽으로 막으시거나 그쵸? 첫 번째 개방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 번째 프렛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실 거예요. 하고 막고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막고를 제외한 줄번호 말씀드릴게요. 6번 줄, 4, 3번 줄, 그 다음에 6번 줄, 6번 줄, 4, 3번 줄, 4, 3번 줄, 6번 줄 개방염 여섯 번째 세 번째 프렛 6번 줄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뚱짝 뚱뚱짝 요런 느낌입니다.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세요.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리듬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치고 맞고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빨리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많이 아시는 분들은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저기 리듬 굳이 막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말씀 안 들어도 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바퀴라고 했을 때 두 바퀴를 그대로 돌아주시면 그 A-7은 끝입니다. 자, 다음 코드 갈게요. 요 코드 잡아주실 거예요. 여기서 2, 3번 손가락만 변화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까 위에서 A-7 한 거랑 상당히 유사한데 여기도 똑같아요. 5번 줄, 4, 3번 줄,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는 6번 줄에 3번째 프렛, 6번 줄에 5번 프렛이었잖아요. 이번에는 5번 줄이에요. 5번 줄에서 3번째 프렛, 5번 줄에 5번째 프렛.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5번 줄, 4-3번 줄, 그 다음에 5번 줄 5번째 프렛, 다시 5번 줄에 5번째 프렛, 그 다음에 4-3, 4-3 이거 나오죠? 그쵸? 다음에 5번 줄에 개방연! 그쵸? 치고 맞고 여기도 오른손이 막아줘야겠죠? 이렇게 그쵸? 5번 줄에 3번째 프렛. 여기도 위에 A-7과 상당히 패턴이 유사합니다. 그쵸? 두 개가 확실하게 유사하니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가리 좀만 굴리시면은 아!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주문을 말씀드릴게요. 막고는 제외할게요. 여러분 알아서 치고 막아주셔야 돼요. 왼손 힘 풀어주시면서 셋, 넷, 5번 줄, 4-3번 줄, 5번 줄, 5번 줄, 4-3, 4-3, 5번 줄, 5번 줄 이런 느낌, 그쵸? 빨리 해보면 천천히 해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것도 동일하게요. 한 바퀴라고 했을 때 똑같이 두 바퀴 쳐주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5번 줄에 개방형, 5번 줄에 3번째 프렉 요거잖아요. 요것만 6번 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 바퀴 여기서 5번 줄이 아니라 뚱뚱이 아니라 6번 줄로 뚱뚱 하신 다음에 코드 바꿔주시고 다시 A-7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A-7으로 두 바퀴, D7으로 두 바퀴 있는데 D7 두 바퀴만 우리 A마이너 때 했던 맨 마지막만 0-3으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제 말이 이해되신 분들은요 지니어스!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뭐라 그랬어? 여기 누르는 거 뭐라 그랬어요?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셔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1대1로 말씀드리고 채팅으로 이해 안 된다. 그냥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거세요. 구라예요. 아무튼 요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하고 빨리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줄번호도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줄번호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셋, 넷! 까지입니다. 요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좀 빨리 보면 셋, 넷. 요겁니다. 요거를요 계속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그냥 뭐가 있든 없든 그냥 요것만 계속 치고 있으면은 이쁜 여자가 좋더라 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니 확실히 요거를 마스터 하신 다음에 노래 틀고 덤비셔야죠.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신 분들은요 0.75배속이라고 유튜브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나는 1배속은 되는데 0.75배속이 안 된다. 그것도 살짝 문제가 있는 건데 무슨 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갑니다. 멋진 여자, 섹시한 여자, 귀여운 여자, 젊은 여자, 장관 여자, 세븐
6번 줄, 5번 줄, 6번 줄. 제 손 보시면 그렇게 움직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2, 3, 4번 손가락 이용해서 잡으신 거예요. 칠 수 있습니다. 피테리고 지스트님과 제이슈카님 참여하셨으니까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어서 보시고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지만 궁금하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로마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로마즈 또 언젠가 올리겠지만 또로마즈 노래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기다리세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루시루스. 손가락 졸라 아픔.